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언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가 하는 거죠. 면허 취소받았거나 정지받았을 때, 또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거나 적성검사 6개월 경과했을 때, 어떨 때 면허를 반납합니까? 취소정지 들어왔을 때 반납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수 있게 되니까 면허를 반납해야 취소가 되고, 또 반납해야 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거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반납을 하게 돼 있죠. 5개 조항에 적용을 받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면허증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은 찾은 경우, 그때는 옛날 면허증 반납해야겠죠? 그다음에 연수면허증 받은 사람이 1종이나 2종 받은 경우, 그럼 연수면허 반납해야 되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갱신받은 경우, 당연히 옛날 거 반납해야 되죠. 다섯 가지 케이스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취소처분받은 때와 정지처분받은 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요거 2018년 3월 27일자에 신설이 돼가지고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이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 답이 1번 맞네요. 네. 뭐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음주인 사고를 낸 경우는 그 면허는 취소된다 했는데, 이거는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다르죠. 우리 지금 0.03, 0.08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봤죠. 문제에서 무슨 만 뭐뭐만 꼭 이런 얘기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그랬죠. 틀린 거라 그랬죠. 이거 보면 1종 보통면허 소유자는 갱신할 때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적성검사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육만 받고 바로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70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다. 이거 안 되죠. 70세 이상 노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되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언제 발급받는 건가요? 하는 거죠.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8조에 보면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조항이 나오는데, 자동차 면허 처음 딸때 영문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성검사 받고 갱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 면허증도 협약에 의해서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죠. 예, 교환 같은 거할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연습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있죠? 연습면허를 신청할 때는 연습면허증만 받을 수 있어요. 연습면허증이 영문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연습면허 신청할 때는 영문면허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문면허증 아시죠? 이거요, 이거. 뒷면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거, 영문면허증. 네. 요건 이제 앞면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뒷면은 영어로 되어 있죠. 요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거를 연습면허증 신청하면서 이거를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연습운전면허증 신청하는 경우는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32번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네,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표 18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제일 포인트 되는 거 뭐라 했습니까? 2종 보통 승합은 10명 이하, 1종 보통 승합은 15명 이하. 운전할 수 없는 차라고 했으니까 승차 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 점수, 이거 할수 있죠. 그리고 승용 전차 당연히 할수 있죠. 적재 중량이 2.5톤, 기준이 이거 4톤이거든요, 그죠? 4톤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2번, 3번, 4번 가능한데, 군한 자동차는 군한차 면허가 따로 있어요. 특수면허에. 군한 자동차 할 거면 특수면허를 따로 따셔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죠. 군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별표 18에 보면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인데 군한차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